김한솔 대표는 가발은 가볍고 통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또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 소재를 선택하고 고객 본래의 머리카락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 및 굵기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길이는 이 정도로 하면 어떠실까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런 데는 웨이브로 살짝 넣어서 조금 더 올라가기 편하게끔 손질하실 수 있게끔 해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파마는 가서 진행하고 오면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 그동안 제가 이제 두피 관리를 먼저 진행해드릴게요. 모든 제품은 100% 인모로 만드는데요. 새 제품은 생머리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완성된 가발 제품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는데요. 가발 특성을 고려한 커트 또는 머리 두상을 고려한 볼륨감 있는 펌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펌은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발을 탈착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착용을 하고 가발 파마를 하면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 때문에 고객님이 두피에 당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착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가발을 제작하면 매장에서 손질받는 것은 월 1, 2회. 나머지는 손님이 직접 손질해야 하는데요. 고객분들은 샴푸하고 손질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답니다. 김 대표는 가발을 착용한 노하우로 고객의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마는 잘 된 것 같으신가요? 네, 파마는 아주 잘 나왔고요. 이제 고객님한테 착용해드려보고 마무리 커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하러 가볼게요. 펌이 완성되었다면 몇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는데요. 가발을 직접 착용해보고 볼륨이 과해서 떠보이는 곳은 없는지, 모량은 적당한지, 착용감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헤어 컬러 역시 자신의 본 머리카락과 맞게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김한솔 대표.